코바늘 기초 돗바늘로 실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돗바늘에 이렇게 실을 끼워서 넣고요. 편물의 앞쪽이 아닌 뒤쪽, 뒤쪽 면에 실을 숨겨줄 겁니다. 실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숨기게 되면 실을 이렇게 잘못 나와서 잡아당겼을 때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한쪽 숨겨주고 다시 반대쪽으로 실을 숨겨준 다음에 가위로 실을 잘라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실을 숨길 때는 그냥 깔끔하게 숨기는 게 중요하고요. 뭐 특별한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 시옷자 이렇게 시옷자 모양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숨겨줄 건데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시옷자 모양 이게 한코 이렇게 잡고 여기도 잡고 이렇게 쏙 빼줍니다. 이렇게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한코한코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 정도 숨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반대쪽 부분으로 이렇게 숨겨줄게요. 자, 실을 가지고 이렇게 밑에 부분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시옷자 한 코씩을 잡으면서 끝까지 네, 올 겁니다. 이렇게 시옷. 빼줄 거고요. 가는 실은 한꺼번에 가서 빼도 되는데, 패브릭 실은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코씩 넣어서 이렇게 네 숨겼습니다. 이렇게 숨겨주고, 한 번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다시 반대쪽 방향으로 와서 실을 숨긴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바짝 잘라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